여러분 반갑습니다. AT&T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2019년 렉서스 ES 모델입니다. 저도 뭐 그 렉서스에 근무를 했었지만 이번에 나온 7세대 모델은 부산 모터쇼를 통해서 영상이라던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다른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제가 블로그에다 정리했던 거를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1989년도에 미국에 처음 런칭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약 218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뭐 200만 대라고 하면은 1000만 대 가까이 팔아야지 얼마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 뭐 벤츠, BMW, 뭐 미국의 캐딜락이라던가 아우디, 제교 정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미국에서 20만 대 가까이 팔지 못해요. 불과 5년 전에는 1년에 10만 대 정도도 이제 판매를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렉서스가 작년에 아마 판매했던 모델이 이런 이제 볼륨적인 모델이 1년에 한 15만 대 가까이 판매하고 있고, ES 같은 경우에는 월간 집계를 보게 되면 대략 한 8,000대에서 만대, 많게는 한 12,000~13,000대까지도 월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ES라는 모델은 볼륨적인 모델이고 가장 미국에서 프리미엄 세단 중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료를 조금 제가 찾아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뭐 요번에 2019년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드 그릴이 그렇게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그 위아래가 나눠져 있던 그릴이었는데, 렉서스 하면 약간 엣지보다는 볼륨감을 좀 많이 채용을 해서 디자인을 했던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조금 선호도가 높았던 모델인데, 2011년도에 나온 ES 모델,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모델이죠. 그 모델부터 스펜드 그릴이라고 하는 그 약간 아우디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방패형, 그런 사무라이의 모를 형상화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그 그릴이 채용이 되면서 약간 좀 기진적이었어요. 왜냐면 볼륨보다는 엣지를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 그 전세대 5세대나 4세대 모델을 샀던 분들한테는 렉서스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눈이 보이면 썩는 것처럼 디자인도 하나가 이렇게 보여 있으면 그리 뭐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에 6세대 모델은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나온 7세대 19년도부터 판매를 이제 불과 이제 한두 달 안에 판매를 하겠죠. 하려고 하는 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디자인의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스핀들, 6세대 스핀들 그릴을 좀 많이 다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는 연령대가 약간 높은 층이 타던 차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렉서스 ES야 워낙 잘 아는 차죠. 많이 팔렸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시장이 3만 대 정도가 판매가 안 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렉서스가 ES300이라는 모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1900대, 2000대 이 정도 팔았고요. 그 중간에 30이라는 모델로 엔진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 모델도 또 한 3000대 가까이 팔아서 전체 3만 대 시장에서 약 30% 정도로 이 한 모델 가지고 판매를 했던 그런 브랜드예요. 상당히 ES는 파워가 세고 볼륨이 상당히 큰 그런 모델이고, 소비자한테 인기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전에는 이제 가솔린 모델만 판매하다가 6세대 2011년도부터 ES300H라고 하는 캠리하고 파워트레인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히 판매량이 가솔린 쪽에 치우쳐 있던 브랜드가 디젤 하이브리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치게 됐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가솔린을 주력으로 팔던 브랜드인데, 사실 지금 매장에 가보시면 ES350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대도 독일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이제 가솔린은 제가 소위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주력 모델은 ES300H 하이브리드 모델이 될 것이다. 물론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틀린 거는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가솔린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다소 판매량에서는 뭐 제가 예측했을 때는 8대 2 정도 아니면 9대 1 정도 이 정도가 볼륨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델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은 상당히 완성도가 좋은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예, 스피드 그릴에서 그릴이 수직 막대식으로 이렇게 네, 예전에는 가로 방식의 디자인 그 그릴을 사용했는데 6세대 모델부터 이제 세로 방식으로 하는 수직 막대 방식으로 하는 그런 그릴을 채용하고 있고 가장 또 특징적인 요번에 7세대 모델 특징적인 부분은 그때 2011년도에 11년도에 나왔던 이제 3월달에 나왔던 GS라는 모델이 있는데 요 GS부터 F스포츠라고 하는 또는 이제 F모델 요런 이제 스포츠 타입으로 벤츠나 BMW나 AMG 패키지나 또는 M팩 정도 되는 모델이겠죠. 요런 게 이제 장착이 됐었는데 ES는 그게 없었거든요. 요번에 F스포츠가 또 따로 출시가 돼서 조금 강화된 디자인이라던가 좀 외관이 더 도드라질 수 있는 그 잘 찍혔나 모르겠네요. 아 이거 뭐 편집을 또 해야 되겠네요. 저 영상이 좀 끊겼어요. 전화가 와갖고 일단은 뭐 네 어디까지 설명했지 까먹었네요. 전화통화가 돼갖고 일단 그런 모델입니다. 일단은 ES300H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볼륨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350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300H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렉서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 배경에다가 차량을 계속 보여드리고 여러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시고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무려 6.6cm 정도 더 커졌어요. 차가요. 네, 차가 6.6cm가 더 커졌고 높이는 0.5cm 정도 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무려 1cm, 2cm 정도 늘어나는 게 평균적인 수치인데 4.5cm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조금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커졌다. 예, 이런 공식 뭐 보통 많이 보시죠. 공인차에서 많이 나오는 공식인데 지금 일본의 렉서스도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차가 뭐 커졌다고 하는 거는 그 탑승자의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주성이 좋아졌다. 예, 편안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가 낮아졌기 때문에 직진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좋아지겠죠. 직진주행 성능이 왜 좋아지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볼까요? 네, 축거라고 나와있는데 기존 이제 6세대 모델은 2m82 정도 됐었어요. 뭐 휠베이스라는 건 차 바퀴 중간하고 차 뒷바퀴 중간 사이에 그런 이제 길이를 뜻하는데 이게 휠베이스가 앞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어요. 네, 앞으로 약간 이동을 해서 1cm 정도 이동을 하고 뒷부분을 3.8cm 정도를 더 늘렸어요. 네, 앞으로 1cm 나가고 뒤로 3.8cm 대략적으로 추가적으로 5cm 정도 휠베이스가 더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전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변경하는 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차는 더 주행 성능이라던가 직진 주행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예전 모델보다는 우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